벌써 안주인하고 안면까지 트셨어? 아주 여기서 살 작정을 했네. 했어. 질부 친구야. 앞집 살고 곧 도식이 쳐댈 예정이고. 그래? 난 몰랐네. 김도식 능력 좋다. 반가워요. 나 도식이 작은 엄마. 뭐 아직까지는? 아, 네. 편하게 말씀들 나누세요. 전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. 당신은 시댁에 가뭄에 콩나도 오는 사람이니까 앞집 친구 얼굴 볼 새도 없었겠지. 요즘은 자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이야. 가만 보면 당신은 다른 사람 골리는데 도가 텄어. 딸이랑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애인하고 같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? 난 또 진진숙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잖아.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움직이는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지. 뭐? 애인.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.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혜미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. 제발 사람 마음을,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좀 해. 됐고, 집엔 언제 들어올 거야? 앞으로 뭘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건지, 뭘 해서 먹고 살 건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그 말 하려고 날 불러냈어?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다른 용건이 있을 것 같아? 그리고 가장이 돼가지고 나가랜다고 어떻게 삐져가지고 큰 집에 그렇게 주치고 있을 수가 있냐? 형님이 사진도 보내주더라. 천하 태평 상백수가 따로 없던데.